맥데디 팬케이크. 특명 아빠의 도전 초대형 팬케이크 먹기. 실겹으로 이루어진 팬케이크의 두께는 무려 8cm, 지름은 35cm. 크고 두툼해서 일명 방석 팬케이크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. 장식된 생크림과 과일 또한 빅사이즈입니다.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배고파? 왜? 저 양이 너무 많아, 시아야. 저걸 다 먹어야 공짜래. 아, 3만 원 정도? 아, 만약에 못 먹으면 그 금액을 다 지불해야 되고. 말이 안 되지. 오! 우와, 저거 진짜 많구나. 김태현 씨 몸통만 한데요? 오케이. 파이팅. Okay, so are you ready? Ready. Okay, let's begin. Go! 이거 언제다? 시아 이거 아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? 응. 진짜로? 응. 시아도 한번 먹어봐. 먹겠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과일을 먼저 먹으려고 했더니 또 과일을 다 먹어버리면 이거를 퍽퍽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? 와. 아빠, 파이팅! 파이팅! 진짜 공태기 좀 몸통만 해요. 이 팬케이크 등장하자마자 알겠더라고요. 실패. 메아리 치더라고요, 귓속에서. 그리고 저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은 또 따로 시켰어요. 아, 진짜. 아니, 이걸 다 먹어서 공짜라고 해서 우선 시키긴 했는데 이거 원장한테 혼나겠는데, 돈 맞췄다고. 안주로! 안주로! Excuse me. Sorry. 뭐야? 뭐예요? 오, 고추장 있어. 기내 고추장 나온 거? 볶음 고추장? 예. 아, 느끼한가 보다. 해도 되냐고.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겠다. 고추장 찍어서 팬케이크를. Oh my god! 아, 이상한 거. 너무 당연히 이상하지 않을까요? 아, 좀 늦게 했나 봐요. 아니 뭐 한 10분의 1밖에 못 드셨네.